This time, you're Korean. 승무원 최종 간문인 국제선을 위해 마지막 테스트를 받았던 티아라. I have a knife. 영어 테스트는 물론 플라이 여러 플라이 못 받은 것 같아요. 서비스 국제선 서비스 기율까지 잘 맞췄는데. 그동안의 성적을 총 합산해서 성공하신 분들만 국제선 비행하시겠어요. 과연 티아라는 국제선을 탈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 열흘 남았나? 진짜 그밖에 안 남았다고? 아 어떡해. 어떡해, 우린 그냥 스케줄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혹시 비행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렇게라도 우리 그냥 맨날 일상 평범하게 보내는 것보단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게 좋긴 할 텐데. 근데 이건 뭐예요? 크리스마스 용돈? 와, 선물 이름 써있어. 이름 써있는데. 아 이거 지네아스 보너스인가 봐. 국제선 여러분이 아직 했는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었잖아요. 우리 시험 봤을 때 결과예요? 네, 그 결과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지금 뭔가 은정이가 내가 말지? 1등은 아니어도 2등, 3등은 했을 텐데. 타게 되면 다 탈 것 같고요, 못 타게 돼도 다 못 탈 것 같아. 저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은정 언니나 아니면 소연 언니나 한 명은 붙었겠지. 은정 언니 하나 둘 셋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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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페일이야. 페일이야. 어? 보여. 너 페일이야? 그냥 보여. 뭐야? 얘도 페일이야. 다 이거네. 이렇게 나올 리가 없지. 난 이유를 들어보고 싶어. 몰래카메라네. 그거 다 알아요. 다 떨어진다. 몰래카메라만 다. 아니 왜? 나 열심히 했는데. 우리 다 열심히 했는데. 보람 언니 헐때이 아닌 건가요? 헐. 필요 언니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제가 지금 요아 서비스 중. 그러면 효민이는? 없는데? 물어보자.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연씨. 네, 저 지연이에요. 저희가. 저희 전원 페일했어요. 아, 여러분이랑 같이 국제선 배우고 가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전원이 페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스폰서로 끝났으니까 반납해주시고 또 반납해야 되죠? 응, 여기서 끝이에요? 반납하래! 줬다 뺏는 게 어딨어. 가져가시는 거야? 그럼 우린 승무원을 했었다는 게 아무것도 지금 남는 게 없네. 나 이름 다 써놨어. 나도야. 나 줄도 다 하고 그림도 그렸어. 네, 나도 요약 정리 막 이런 거 해놨어. 너 감사한다. 이런 뿌렸어. 반납하러 가는 날이 마지막이네. 너는 보고 싶은 사람 있겠는데? 미영 언니랑 반장 언니도, 인선 언니도 반장. 어디 동훈이 오빠. 불가능해. 허근엔터님. 강사님들. 원래 홍경민 닮은 강사님 보고 싶을 것 같아. 불독 강사님. 불독 강사님은 한 번밖에 못 봤잖아. 이번에는 웃는 모습 보고 싶어. 아쉽다. 그래도 우리 잘했어. 수고했어. 오늘 선수 썼잖아. 맞아. 잘했어. 자, 국제선은 자. 손님으로 타자. 야, 해외 진출해서 손님으로 타자. 네. 국제선 비행 전원 탈락이라는 쓰디쓴 아픔을 맛본 티아라. 그들이 다시 항공사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아, 감기가 좀 무량한 것 같아요. 기분이 좀. 그동안 어땠어요? 너무 배운 거 많았죠. 너무 즐거웠고. 근데 그냥 승무원 교육이었지만 또 그냥 승무원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가수활동 하는데도 진짜 큰 도움이 됐고. 네. 일단 많은 인사를 거다. 너무 잘하게 됐어요. 응.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막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COM은 반납을 하셔야죠. 네. 네. 끝났으니까, 그동안 승무원 체험 끝났으니까 101호로 내려가시면 COM 반납하는 곳이 있거든요. 아.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
가자. 손 떼보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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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생 많았어. 패러글라이딩나. 그래. 나 그거 보고 진짜 눈물 날 뻔했어. 대박. 우리 처음에 면접 보러 왔던 분이야? 우리 처음 면접 보러 들어왔던 분이야. 그 그림 보면서 우리 야야야 컨셉을 했는데. 떨렸는데 처음 면접 볼 때. 우리 면접 볼 때 있었잖아. 와가지고. 어? 아 이거 이거. 오늘 리무진에서 티아라가 탁 내릴 때 영상이 아 정말 TV에서 갓 나온 연예인이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조금 같이 하는 게 부담이 되고 저희 또 되게 중요한 교육인데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온 것 같아서 잠도 많이 자고 지각도 하고 지금 오실래요? 생선이 너무 쉽게 생각이 들까봐 저도 좀 엄하게 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박지현 씨가 많이 기억에 남죠. 맨 처음에 저하고 많이 힘들었는데 시작은 늦었고 젖었지만 나중에 그 완성된 모습, 승무원으로서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 잘 나왔고 태도도 그랬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보람 씨는 되게 차분하고 되게 성숙한 모습이 있어요. 긴급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소연 동기가 되게 놀라울 정도로 잘했었어요. 그럼 방송도 그때 하고. 네,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휘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성적이고 얌전하면서도 좀 조용하시고 그런 것 같았는데 앞에서 승무원 역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현미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승객들이 당황한 질문에도 잘 대처해서 양쪽의 고무관을 은정 씨가 물이 무서워가지고 그 착수할 때 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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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나도 결국 이렇게 딱 뛰어 내리시더라고요. 뛰어 뛰어 뛰어. 아 오케이. 패러글라이딩 봤을 때 몸 키운 자식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떠나보내는 그런 근데 유니폼을 전해줄 때 다들 그 기뻐하는 모습과 설레하는 모습 또한 상당히 뿌듯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컴다운! 이렇게 노트하는 거 보고 공부한 흔적들도 살펴보고 하면서 정말 우리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어느 순간 동기가 된 거 아닌가, 동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물속에서 물 먹고 노래 부르고 그랬을 때 되게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처음 우리 만난 지도 한 달이 넘은 것 같고 훈련을 같이 받고 비행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이제 동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저희랑 같이 했던 시간들, 그리고 승무원으로서 했던 시간들, 그 승무원 훈련, 그리고 비행, 패러글라이딩, 신우정 환영회 등 작은 추억과 그리고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 내가 사는 세상뿐 아니라 남이 사는 세상도 저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이 되고 남들 배려하시는 마음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도 좀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희 강사들한테 밥 사달라고도 하시고 저희 팔기도 서로 잊지 말고 우리 같은 동기라는 걸 잊지 않고 가슴에 영원히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연이 된다면 다음에 또 뵙겠죠. 힘내세요. 그럼 화이팅! 뭐야? 아, 이거 어떡해. 우리 바보 같아. 티아라 여러분. 포로코예요. 여러분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언제든지 와주셨어요. 원래 하던 일이 있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되게 열심히 해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그런 마음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저희 여러분 동기들이랑 저희 멘토들이랑 또 특별히 성태 네. 아유 몰랐어요. 아, 진짜 믿으면 안 돼. 몸이 안녕하세요. 고생 많았어요 그동안.
아니에요. 아닙니다. 두 달 가까이 여러분들 아주 고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좋은 경험이 될 거고 그런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부심을 갖고 씩씩하게 활기차게 이렇게 활동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주시고요. 우리 앞서 팀장님이 또 하실 아니, 말씀이 이제, 있으시네요. 네, 많이 낡았는데. 네. 효미 씨는 잘 아시죠? 불독 소장님, 연작가님. 먼저 저 COM 다 주시고요. 아이디도 다 주세요. 아, 이거는 근데 다른 사람이 못 쓰지 않잖아요. 제가 팔으려고요. 아쉽다 이거는. 안녕. 자,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아니, 이거는 사실은 규정상 다 반납하시는 게 맞는데 저희 회사에 객실 승무원이 되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다 드리는 거로. 아, 감사합니다. 평생 그 사시는 동안 자기가 이 젊었을 때 지내고 객실 승무원을 했다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내거 내놔. 이게 증거물이야. 여러분 영예 승무원 자격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도 이제 비상구 옆자리에 계신 승객이 됐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동기분들과 또 우리 멘토님들께 박수 드리니까 감사합니다. 첫 시작부터 수많은 난관을 부딪혔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극복할 수 있었던 티아라의 승무원 교육. 평생 기억들 같은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쌤, 지내는 끝난 거냐? 아닙니다. 안녕. 도전과 열정으로. 어? 이거 우리 처음에 갔던 거야. 나 안 갈래. 택시 타고 갈게. 뭔가 불길하지? 어. 나 탕수육 타보고 싶다. 어떻게 해요? 야, 이거 타면 이 사람들 간다니까? 이거 타면 못 내리고 그냥 가. 자! 자! 새 멤버 화영까지 태우고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는 리무진. 승무원 못지않게 놀라운 장소로 티아라를 안내하는데.